자, 반갑습니다. 네. 아, 잘 지냈습니까? 더운 여름에 고생 많습니다. 근데 지원했다가 최근 들어와서 좀 따뜻해졌나? 약간 뜨끈해졌습니다. 약간 뜨끈해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여름은 여름 다와야 되고, 그렇죠? 겨울은 겨울 다와야 되고, 그럴 때 사실은 건강하고, 제가 이제 미생물을 접해보면서 미생물도 단련된 애들이 굉장히 좋아요. 유익하고. 이제 제가 들었던 얘기가 있는데, 미생물이, 그러니까 나라별로 따라가지고, 더운 나라 있는 애들은요, 더운 곳에서만 살기 때문에 추운 나라 오면은 길을 못 펴요. 그래도 추운 나라 있던 애들은 더운 나라 오면은 활력을 필 것 같지만은 맞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비실거리는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균들은요, 굉장히 단련이 잘 돼 있대요. 그러니까 이웃나라의 일본은 이렇게 지도를 보면은 요렇게 뻗어져 있잖아요. 요렇게 뻗어져 있거든요. 우리는 요렇게 뻗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뻗어져 있는 거는 이쪽은 동쪽이고 이쪽 서쪽이잖아요. 요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이렇게 딱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훈련받은 애하고 동서로 훈련받은 애하고, 그죠? 동과 서로 훈련받는, 그러니까 남북으로 된 애. 그러니까 추웠다가 더웠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 그리고 심각한 고추장 안에 들어가, 고춧가루 안에 들어가고 살았던 애 또 뭡니까? 된장, 간장, 마늘. 생강. 이런 거, 이런 거예요. 예, 그냥 그런데 들었던 애들이 이제 막 얘기하니까, 이제 보통의 프로바이오틱스하고는 지질적으로 틀리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오늘 이제 그런 이제 좋은 유인균을 가지고 뭘 하고 싶으냐면은, 감향주라고 있어요. 감, 달감자에다가 향기 향자를 붙여가지고 감향주라는 게 있는데, 그 감향주가 조선시대에 장계항 할머니가, 이제 할머니 있죠. 장계항 할머니가 그걸 갖다가 디미방이라는 것에, 디미방이라는 그 고서가 있어요. 디미방이 그 요리스입니다. 근데 이제 요리스가, 그 디미방 요리서라든지 다른 요리서를 보면은 아주 심플하게 나와 있어요. 뭐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한다. 끝. 다 이래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 뒤에 오는 몫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런 몫이에요. 그런데 이제 디미방에 그 감향주를 만드는 비법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안 돼요. 그냥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입국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미술을 만들어서, 입국이 아니고 미술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한다라고 간단하게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음식이 그렇게 돼 있어요. 디미방 뿐만 아니고, 뭐 조선요리 정서라든지 이런 게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걸 갖다가 후세 오면서 막 나름 개발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감향주라는 거가 이제, 안동에 사실은 그, 장계항 할머니가, 저기, 거기 어디죠? 지난번에 제가 간 데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영양. 영양으로 시집을 가가지고 딱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먹을 것이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신사임당께서는 이렇게 작품을 이렇게 남기셨지만, 장계항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 70몇 살까지 살면서 이거 한글로 가지고 굉장히 멋진 그 요리서를 남기셨고, 그게 후대까지 지금 전해져가 있고 그래 돼 있어요. 다음에 이제 영양에 가시면 그 마을이 이제 가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그쪽에서 감향주를 맛을 봤어요. 감향주를 맛을 봤는데, 감향주라고 해서 봤을 때, 저는 이제 그 전에 이제 뭐 그런 게 있구나 한데, 그 실제로 이제 맛은 보지 못하고 관심 있는 게 더 다른 게 더 많았으니까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가서 차를, 어떤 차를 주냐면 연꽃차를 줬어요. 연꽃차를 만드는 것도 일반적으로 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했어요. 근데 연꽃차도 다음번에 어떻게 하는가를 제가 잠깐 들어서, 잠깐 들었는데도 아 그거구나 하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꽃차를 아주 향기도 좋고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다과류를 이렇게 이제 아시죠? 꽃감 속에 여러 가지 견과류를 넣고 있는 다과류 이렇게 몇 종류를 딱 해가지고 그걸 이제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먹고 마지막에 이제 그 종손 어른께서 이제 이제 계속 이제 대대로 이제 내려오는 종손 어른이 있어요. 그분이 가명주를 좀 내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이제 그 종손 어른의 그 사모님 이제 선생님이죠. 그분이 가명주를 갖고 오는데 요만한 잔에다가 쉽게 말하면은 우리 그거 찻잔 있죠. 네, 여기 저기 제일 작은 있어요. 찻잔. 제가 사올게요. 보통 찻잔이라 그러면은 잘 모르실까봐 그냥 이런 찻잔도 있잖아요. 저게 차단은 저 찻잔이거든요. 그죠? 근데 요런 딱 찻잔에다가 요만큼을 딱 가져왔어요. 딱 가져오고 스푼 하나를 딱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감향주 술이잖아요. 술이라고 했는데 무슨 죽 같은 게 딱 들어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러니까 감향주래요. 그래서 이제 이거 향을 딱 맡으니까 달콤한 향이 나요. 그래서 이제 숟가락 스푼을 가지고 나무 스푼을 가지고 이렇게 딱 떠갖고 먹었어요. 입안에 그게 확 퍼지면서 달콤하면서 술의 향이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그게 조금 있으니까 싹 퍼져나가는 거예요. 저하고 갔던 사람들은 운전해야 된다고 안 먹는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먹을 거라고 이랬는데 아 맛보더만 싹싹 긁어 먹더니 막 내 뭐가 안 먹을 거냐 하면서 그것까지 가져가고 싹싹 긁어 먹더라고. 아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만들까 해서 막 이래 보니까 막 여기저기 막 제가 또 찾아보고 이러니까 방법은 간단한데 그게 간단하게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시도도 해보고 그러는데 이제 오늘 그 여러분들하고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장기양 할머니가 훌륭했던 점은 그쪽에 이제 가서 보니까 전부 다 이제 그쪽에 마을 사람들이 별로 못 먹고 불쌍하고 이렇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대추나무를 딱 심었어요. 대추나무를 심으면 대추나무에서 뭐가 나옵니까? 아, 도토리나무를 심었어요. 도토리나무를 심는데 도토리나무를 심으면 도토리가 나오겠죠. 그죠? 그 도토리를 가지고 전부 다 따가지고 전부 다 도토리 죽을 만들어가지고 줘요. 지금도 이제 거기 가면 도토리 죽 그리고 도토리 또 뭡니까 이런 거를 막 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먹었던 여러 가지 이렇게 음식을 다시 재현을 해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거 이제 감향주를 하는데 다 생략돼서 감향주 만들 때 제일 먼저 미수를 만들거든요. 예, 좀 보셨죠, 그죠? 미수를 만드는데 미수를 할 때 뭘로 하냐면은 이제 이렇게 주물러요. 그거 뭐죠? 누룩을 넣고 주물러요. 누룩을 넣고 주물러 가지고 이제 그거를 또 두었다가 이제 미술 이렇게 술이 되거든요. 미술 그야말로 이제 미술을 만들어서 이제 누룩을 넣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딱 나눴다가 그게 이제 일단 술이 되면 뭔가 말하자면 종초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는 종자 그러니까 종균 이런 역할을 그러니까 그게 며칠 되면 그게 싹 이제 일단 술이 돼. 그러니까 밑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다시 찹쌀을 쪄요. 찹쌀을 투명하게 쪄가지고 그걸 갖다가 넣어가지고 같이 버무려요. 버무려가지고 또 다시 보관을 해가지고 이제 술이 되면은 나중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아까 질문했어요. 이게 이렇게 푹 쪄와도 되느냐 아니면은 오돌오돌하게 쪄와도 그러니까 이제 고두밥이죠. 그죠? 만약에 푹 쪘으면은 그걸 갖다가 좀 말려요. 말려가지고 수분을 빼요. 그래가지고 약간 뭡니까 이제 고돌하게 만들어가지고 하거든요.
이걸 이제 그 결국은 이제 그 호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분해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물이 많이 들어가면은 옛날부터 술을 담으면 쉰다고 그래요. 잘 쉰다고 그래요. 잘 쉬는 이유가 물이 들어가면서 그 물이 이제 이제 미생물들이랑 이런 게 제대로 된 번식 이런 게 이제 잘 안 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꼬들하게 투명하게 쳐가지고 이게 그것도 삼투압을 만드는 작용 이런 것도 관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아예 그런 거 안 기다리고 이제 누룩을 쓰지도 않고 자연에서 오는 걸 기다리지 않잖아요. 이게 있는 균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 미술도 생략을 하고 오늘 할 거는 쪄왔잖아요. 전 거기에다가 1kg 쪄왔죠. 그죠? 그럼 1kg 쪄왔으면은 그 1kg 쪄온 데다가 이제 균을 넣고요.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힘 닿는 데까지 주물러서 나중에는 그 입자가 밀가루처럼 되게끔 만드는 게 오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 통에 그릇에 하면은 그게 밑에 깨지는 수가 있어요. 힘을 가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그 지금 스텐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죠? 그럼 어디에 했겠습니까? 옛날에는 나무통 같은 데 했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또 나무통 구해갖고 하기는 못하니까 지금 가져오신 데다가 계속 주물러 가지고 그걸 균을 그러니까 밥을 좀 많이 쪄와도 관계없고 투명하고 쪄와도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과정을 생략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러면 그 유인균으로 그 감향주가 재현이 되는가를 해보자는 거죠. 감향주가 어려운 게 뭐냐면 누룩 그 좋은 누룩 찾는 게 어려워요. 감향주를 만들어낼 만한 누룩이 있는가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를 생략하면서 지금 해보자는 그런 거예요. 그럼 가져오신 거가 사실 따뜻할 때 균 넣으면 좋거든요. 근데 별로 안 따뜻하다 그러면은 좀 데울 수 있나? 네, 저쪽에 전기 그거는 있어요. 일단은 좀 미지근해도 괜찮으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주물러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예. 아까 예. 만져보니까 그래서 제가 따뜻하게 가져오시라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쉴까봐 조금 내려가지고 네. 아니 그러니까 오늘 해갖고 오는 건 쉬지 않아요. 네. 괜찮아. 쉬는 거라도 했어. 안 가져왔어요. 안 가져왔어요. 네, 저는 일대 가가지고. 아 그래요. 1kg 500g 지금 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니 1kg. 지금 1kg 찌니까 2kg 나왔거든. 1kg 가져오셨네. 와, 찐 거는 그럽니까? 예, 찐 거 1kg. 1kg를 아니, 쌀 1kg. 아니, 쌀 1kg. 쌀 1kg. 쌀 1kg를 얘가 약 2kg 돼요. 예, 배로 1kg 찌니까 이래. 약 2kg 됩니다. 예, 예. 그러면은 하셔요. 준비를 해보자. 근데 다음에